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포토샵 강좌는 포토샵의 기본 필터인 하이패스 필터를 이용해 피부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하이패스 필터 보정법은 주파수 분리 보정법과 함께 포토샵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피부 보정법입니다. 차이점은 주파수 분리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작업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디테일은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강좌에 사용될 사진은 제가 촬영한 10대 러시아 소녀입니다. 이 친구가 백인이라 우리 황인종과는 보정법이 다를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워낙 하얗고 톤도 밝은 편이라 백인과 보정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있다면 주근깨의 유무 정도? 그거 말고는 보정법이 동일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서 강좌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작업은 컨트롤 J로 레이어를 복사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레이어를 복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강좌에서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컨트롤 플러스로 확대해서 힐링 브러쉬 툴 선택해 주시고 브러쉬 크기를 알맞게 조절해 주세요. 그 다음 잡티나 이 잔머리들을 하나씩 지워 줄게요. 네, 이렇게 백인이라 주근깨가 아무래도 제일 거슬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없애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할게요. 잔머리들도 다 없애주면 좋은데 오늘은 작업 시간상 그냥 넘어갈게요. 그 부분은 일단 주근깨를 중심으로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한두 개는 그냥 없앨게요. 네, 이렇게 없애주고 이런 것들 네, 없애주시고. 그래서 이런 잔머리는 사실 너무 보정할 때 귀찮아서 촬영 때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머리를 좀 세팅을 잘 한다든지 아니면 잔머리를 많이 좀 정리해서 깔끔하게 하는 게 작업에 좋습니다. 네, 이 정도면 얼추 작업이 끝난 것 같네요. 네, 축소해서 한번 전과 후를 비교해 보죠. 전 후 네, 잡티가 많이 없어졌죠. 자, 기본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이패스 필터 보정법을 들어갈 텐데요. 일단 레이어를 하나 또 복사해 주세요. 복사는 원본을 복사하지 마시고 이 잡티를 없앤 첫 번째 복사했던 거를 또 한번 복사해 주세요. 네, 항상 원본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을 컨트롤 I로 인버트 시키시고 레이어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꿔주세요. 그 이유는 하이패스 필터를 먹이기 전에 사진을 반전시켜서 피부톤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 자세한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작업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필터에 기타 하이패스 필터로 가서 이제 블렌딩 값을 올리는데 이게 수치가 높아질수록 가우시안 블러처럼 흐려지죠. 네, 그래서 이게 피부톤을 만드는 거예요. 피부톤을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인데 요거를 적정한 수치, 너무 가면 피부가 이상해져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한 8, 9 정도 놓을게요. 9 정도 놓고 확인. 그럼 이렇게 피부가 뽀얘졌죠. 네, 여기서 제가 원리에 대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게 할 거면 굳이 가우시안 블러를 줘도 되는데 왜 복잡하게 사진을 반전시키고 하이패스 필터를 줘서 이렇게 흐리게 만드나. 그거는 이렇게 주는 게 선명도가 살아나면서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되지 가우시안 블러로 바로 매겨버리면 그냥 사진 자체가 흐려져 버려요. 그 차이점은 직접 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도 보면 전체적으로 흐린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 Alt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원래 잡티가 제거된 그 사진으로 돌아왔죠. 이게 무슨 원리냐, 이 레이어에 검은색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웠다는 건 아까 왜 부드럽게 하이패스 필터 효과 준 걸 아예 가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부분만 흰색으로 칠하면 그 부분만 그 필터 먹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색칠된 부분만 효과가 보이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 브러쉬 툴로 가서 이제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또 확대해서 이 피부 부분만 칠을 해주세요. 피부 부분만. 그럼 이렇게 고와지는 게 보이시죠? 네네. 피부 부분만 이렇게 칠해주시면 이렇게 구멍은 하시면 안 되고요. 눈이랑 이 피부만, 오로지 피부에만 이렇게 칠을 해주세요. 네. 코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눈두덩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피부만 이렇게 고와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1차 작업이 끝났고요. 이게 피부톤 보정입니다. 근데 주파수 분리법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피부결을 또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레이어 1을 가서 다시 컨트롤 J로 복사를 해주세요. 헷갈리니까 이거는 피부결이라고 쓸게요. 네, 위에는 피부톤, 이건 피부결입니다. 위에도 피부톤으로 바꿔주죠. 네, 여기는 주파수 분리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작업은 훨씬 간단합니다. 자, 피부결은 클릭하신 상태에서 필터 다시 하이패스 필터를 그대로 먹여주세요. 여기서는 이 반경값이 셀수록 훨씬 이미지가 거칠어지죠. 네, 그래서 피부결만 이렇게 보이는 수준으로 네, 수치를 1.9 정도 한 다음에 확인. 그럼 사진이 이상하잖아요. 이건 블렌딩 모드 때문에 그럽니다. 표준으로 놓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선형 라이트
피부 결은 무조건 선형 라이트예요. 왜냐? 50% 회색보다 밝은 건 더 밝게, 50% 회색보다 어두운 건 더 어둡게 하는데 이게 피부 결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블렌딩 모드입니다. 위에 오버레이 모드는 수치랑 관계없이 밝은 것은 밝게, 어두운 것은 더 어둡게 만드는 모드인데 이게 피부톤의 부드러운 효과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모드로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이패스 필터를 전체를 매겨버리니까 또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너무 거칠어졌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피부에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럼 똑같이 Alt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 그러면 아까 피부톤을 보정한 상태로만 또 이렇게 보이죠. 그럼 역시나 피부에만 이 결을 매겨야 되니까 브러쉬 툴 선택해서 이번에는 얼굴 전체, 눈을 포함해서 코, 입술까지 전체를 다 칠해주세요. 그러니까 얼굴의 선명함과 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아까 이 피부톤만 먹였을 때보다는 요거를 하는 게 훨씬 이미지의 선명도도 살고 피부도 더 고와지는 효과가 잘 보이죠. 네, 이게 또 너무 거칠어서 강하다 싶으시면 불투명도를 좀 낮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낮추면 더 고와지죠. 그 수치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피부톤도 마찬가지로 너무 강하다 싶으면 이걸 좀 조절해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피부톤의 부드러움도 조절할 수 있어요. 포토샵의 장점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가장 최적의 값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네요. 아주 간단하죠? 이러면 끝이에요. 그럼 한번 원본과 비교해 볼까요? 원본, Alt, 클릭. 이게 원본이고 다시 클릭하면 이게 보정본이에요. 피부가 훨씬 부드럽고 결도 살아나면서 고와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이렇게 피부톤과 피부결을 만지면 색상이 틀어져요. 그래서 그 틀어진 색상 값을 더 분위기가 좋고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색상 균형 클릭해서 원하는 톤, 빨강 톤을 좀 녹청으로 좀 가주시고 나머지도 살짝 수치 보면서 네,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하고 노랑도 살짝 건드려 주시고 네, 요 정도라면 자연스러운 색감이 된 것 같은데 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전, 후. 네, 아까는 이 원본에서 마젠타가 좀 강했다면 그걸 좀 완화시켜주면서 이미지가 훨씬 자연스러워진 느낌이죠. 네, 이렇게 하면 하이패스 필터 보정 끝! 네, 그럼 저는 다음 강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